다발 골수종은 골수 안에 존재하는 백혈구의 일종인 형질세포에서 발생하는 혈액암이다. 본래 조혈모세포에서 분화된 정상 형질세포는 항체를 생성해 신체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다발 골수종은 형질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분화 증식하면서 종양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이때 골수종 세포는 M단백이라는 비정상적인 면역단백을 생성해 정상적인 면역체계를 파괴한다. 그로 인해 뼈조직을 파괴하는 파골세포의 활동이 증가해 골다공증과 병적 골절이 나타나기도 한다. 또 정상적인 조혈 기능이 감소해 빈혈이 나타나거나 M단백이 콩팥에 침착돼 콩팥 기능 이상을 유발하기도 한다. 다른 혈액암과 마찬가지로 면역 기능이 저하하면서 쉽게 감염되는 건 역시 주요 증상 중 하나다.